안녕하십니까. 서바 전교도 전일보 문제 10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의 예참, 보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68페이지 보회양 진언, 대원성 추진언, 보궐 진언, 그리고 탐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언인데요. 보회양 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자가 라바홈 살피고 살펴주십 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경전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마음이 있는 곳은 모두 부처님이 계신다. 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니 마땅히 불상에 예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다만 혹이 어떠한 때에 부처와 보살들의 모습들이 갑자기 상으로 나타나더라도 일체에 대해 절대 예경하지 말아라. 자신의 마음이 본래 공적해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지 본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상은 없는 것이니라 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어떠한 형상을 취하게 되면은요 즉시 마귀의 포섭되는 것이니 모두가 삿된 것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다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큰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대원성취 진언인데요. 대원성취 진언 옴 맘모카 살바다라사다 야시베훔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요 만약에 미혹한 마음으로 환상이 일어난 줄 알면 예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를 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자는 예불을 하지 않느니라. 예를 하면 마귀에게 포섭되는 것이니라. 혹여 공부하는 학이니 이 이치를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분별하여 알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다음은 우리가 음식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는 보궐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보궐 진언 홈 호로 호로 사이야 목해 사바하 옴 호로 호로 사이야 목해 사바하 옴 호로 홀로 사이야 목해 사바하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세월을 막거나 서산해를 잡을 수 있다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통해서 현재의 생활, 즉 현실의 여건에 만족하는 삶이 된다면 탐욕도 번뇌도 모두 소멸이 되고 또 처처가 극락이 될 것이니,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부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닫겠다는 다짐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인데요.
무량광중화불당 점계시아미타응신 각정황금사 호계도선 표공나고아 일심규명정네 한량없는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연이고 놔두신 몸 각기 모두 황금상이 빼어나며 보배로운 나게들은 푸른 옥이 돌고 도니 제희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황사 대악파착 이후 청멸 성중 수음타기 니라나 사대를 놓아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걸림없는 깨달음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사바천기도 천일법문 제 10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